네, 이번 시간에는 천간에 떠 있는 간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간은 이렇게 간이고요. 이렇게 써요. 간지. 이 간은요, 줄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줄기.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하늘천이에요. 잘안 보이시죠? 이게 하늘천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heaven. 하늘인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간을 열 가지 이 천간으로 나타난 것을 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호죠. 부호는 아시죠? 저희가 쓰는 것도 숫자도 다 부호잖아요. 혹은 1, 0, 1, 0 이런 것도 다 부호잖아요. 뭔가를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부호죠. 상형 문자도 글자로 그렇게 발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천간은 10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거든요. 가지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간지가 줄기라고 했고, 이 간지라고 하는 것이 지는 가지예요. 얘는 하늘의 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늘의 줄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얘는 뻗어나온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카톡 알림이 떠서 좀 끌게요. 줄기와 가지라는 뜻인데 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얘는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부호예요. 부호. 그래서 간지 아래에 있는 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태가 변하는 것은 간지라고 하고 얘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천간과 지지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지지는 12마리예요. 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마리고 오늘은 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년이 12달이죠. 그리고 1년이 이 12달이 뭐야? 1년이듯이 예, 천간에 있는 글자 같은 경우는 10개라고 했잖아요, 천간이. 그래서 갑부터 시작해서 개까지 끝나요. 달은 12달이라서 이 기준이 땅에 있는 지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2마리고요. 이제 천간과 지지를 짝을 짓게 되면 두 개가 비어요. 위에가 10개고 아래가 12개니까요.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시작해서 10개로 끝이 나고,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해서 12개에서 끝나죠. 이 10개와 12개를 서로 각각 다 짝을 지으면은,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칠판이 작아서 다안 적힐 수가 있는데, 갑을 병정, 다시 한번 적어보면, 무기 경신, 임계. 자, 10가지로 끝났죠? 그러면 밑에 거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회 이렇게 12개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하나씩 다 짝을 지어 본단 말이죠. 그러면 쭉 그어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또 적어 보면은 총 토탈이 60개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갑이니까 갑자가 되겠죠. 갑자. 그리고 얘는 을축이죠. 갑자, 을축 나왔죠. 그 다음 뭐예요? 병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정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죠. 경우. 칠판에 아마 다안 적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미가 나와요. 적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신미. 그 다음에 임신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임신 다음에 계유가 나오죠. 짝을 다 지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몇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쌍이 났죠? 그 다음에, 갑하고, 지금 계유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갑부터 해서, 쭉쭉쭉쭉, 한번더 해볼게요. 지금 갑자 있고, 갑축이라는 건 없어요. 갑술은 있어요. 갑술. 여기 있죠? 갑하고, 술하고, 그리고 을하고, 해는 또 짝을 지을 수 있어요. 을해. 그 다음에 병하고, 지금 술해. 그 다음에 자. 병자. 병자는 또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정축. 정축까지 했고, 그 다음에 무하고 인대요. 하여튼 이렇게 쭉 짝을 지어요. 쭉 짝을 지면 정말 맨 마지막에 쭉쭉쭉쭉 가서 다 적으면 개해까지 나오거든요. 그걸 숫자를 세어보니까 6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을 지었을 때 일단 시작은 갑자부터 시작이 되고, 10개와 이 천간 10개랑 지지 12개를 쭉 이렇게 사이클대로 다 짝을 짓게 되면은 다시 갑자로 돌아와요. 진짜. 그래서 60갑자라 그래요. 60개가 나오기 때문에. 짝을 짓는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위에가 10개, 아래가 12개. 이렇게 짝을 짓고, 이 간지도요, 양과 음이 있어요. 양이 뭐냐고요? 남자와 여자는 아시죠? 저희 태극기 들어가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양이면 얘가 음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서 음양의 완성을 이루죠.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양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고. 예, 저는 음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천간이 위에 있는 글자라고 했잖아요. 갑부터 있는 갑을 병자 무기 경신 임계까지 있는 거를 얘들을 저희가 천간이라 그랬어요. 그 천간은 이 제가 지금 뭐라고 썼어요? 일자로 썼죠. 날일자.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 술해까지 있는 요 12개의 글자, 12마리 글자 같은 경우는 지지에 해당이 되고, 땅지자를 써서 얘는 해님 달님 중에서 달님을 뜻해요. 제가 표현을 할 때, 그리고 하늘에 있는 이 천간은 보통 양으로 표현을 하고, 물질에 해당하는 지지는 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늘은 가볍고 뻗어나가고,
음은 무겁고 가라앉고 물질을 뜻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오행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인데, 예, 그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주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주가, 저희 빅뱅설도 많이 들어봤지만, 우주는 폭발해서 탄생을 했고, 무에서 유가 된 다음에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죠. 아까 제가 적었던 거, 갑을 병정 한번 볼게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예, 철판이 좀 작긴 한데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갑, 병, 무, 경, 임은 양입니다. 그리고 을, 정, 기, 신, 계, 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갑과 을은 얼어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을 뜻해서 나무 목으로 표현을 하고요. 병과 정은 팽창하는, 발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와 기는요, 토로 표현을 하고요. 토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엮어줘요. 덮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무토, 기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경과 신은 거두어들여서 가라앉는 낙엽이시듯이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행을 보시면 경금, 신금으로 있습니다. 얘는 금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칼이에요, 칼. 거두어들이잖아요. 칼질을 해서 곡식을 거두어들여요. 그리고 임과 계는 이제 잠을 자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무겁고 가라앉아 있어서 물수로 표현을 하고요. 오행을 달아서 읽었을 때는 임수, 계수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천간을 지금 에너지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갑, 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렇게 읽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계절별로도 얘네들은 가장 유리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보면 봄에 조금 좋잖아요. 봄에 막 벚꽃 피고 화사하게 막 봄에 어떤 생명력이 만끽할 때 에너지들이 파릇파릇파릇하지만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어때요? 춥고 움츠러들고 그러니까 성하고 새하는 이걸 휴황성이라고 그래요. 휴황성이 있어요. 오행별 간지들은. 휴황성은 또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칠판이 작아요. 휴황성 적을 때 이 한자가 지금 좀 재밌게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이 기대는 거예요. 네, 사람이 기대는 거고. 왕. 이걸 휴황성이라고 그래요. 계절별로 어떤 계절에는 강해지고 어떤 계절에는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목기운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목이라고 했던 게 갑목과 을목이었잖아요. 목은 봄에 왕성하고 병화와 정화는 여름에 왕성해요. 얘네들은 불기운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거든요. 그럼 무토와 이 기토도 이때 여름에 가장 왕성하고요. 기운적으로는. 그리고 경금과 신금은
금기운이잖아요. 얘네들은 가을이 가장 왕성하고요. 임수와 계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가장 왕성해요. 추울 때. 에너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0천간을 한번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1년을 사계절로 보려고 할 때, 아까 제가 각각 지금 계절을 알려드렸잖아요. 얘네들은 봄이에요. 갑을. 갑을은 봄에 왕성하고 병화는 여름에. 예. 그리고 무토와 기토 같은 게 위치는 중앙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계절에서 계절이 얘네들 또 3개월씩 끊어지거든요. 각 계절의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요건 나중에 12운성 보시면은 병화와 정화 같은 단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그건 일단 나중에 보셔도 되고, 일단 사계절에서, 사계절이 12달이잖아요. 12달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네 파트로 끊었을 때, 각 계절의 가장 마지막을 얘네들이 관장을 해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무토와 기토는 봄의 마지막에도 들어가 있고, 여름의 마지막에도 들어가 있고, 가을의 마지막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겨울의 마지막에도 들어있어요. 이제 조절을 하는 거. 너무 얘네들이 키만큼은 안 좋잖아요. 저희도 살찌면 별로 안 좋아하듯이 완충 역할을 해줘요. 너무 크지 마! 라고 이제 성장 호르몬처럼 딱 잡아주는 애들이에요. 이 무토와 기토는 사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빨간색 맞아서 제가 좀 색깔을 바꿀게요. 색깔을 바꿀게요. 이제부터 오행을 붙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갑목이고요. 아까 제가 양으로 표시를 했고, 얘는 을목이고 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갑목은요, 껍데기를 이야기하고요. 어린 새싹을 또 얘기를 해요. 또 씨앗을 단단하게 싸고 있는, 저희 과일 먹으면 씨앗 있잖아요. 이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어요. 이 씨앗의 껍질도 갑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10천간에서 이 갑목은요, 모든 파릇파릇한 초목들의 새싹들이 껍질을 깨고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갑목의 에너지는 얼어붙어 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그럼 을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갑목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만큼 얘가 세다는 거죠.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제가 음목이라고 표시했는데 얘가 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갑목 다음에 오는 게 을목의 계절이거든요. 을목은 새싹이 처음 이제 뚫고 나오잖아요. 저희 제가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옛날에 봄에 이제 교과서 받으면 항상 봄에 대해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파릇파릇한 새싹이 이렇게 땅에서 구부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또 이 말이 또 맞아요. 왜냐하면 좀 한자를 보시면 을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새가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세워서 지금 칠판을 그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 제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인데 죄송해요. 이게 새가 있으면 새가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새가 구부리고 그걸 닮아서 이제 을목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을은 어쨌든 새싹이 구부리고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압을 많이 받았겠죠. 얼어있는 것을 얘가 드러내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목을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하지만 을목이 굉장히 세요. 을목도 세거든요. 갑목은 세기만 세고 을목은 자기 자신을 구부리면서 올라오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셉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간지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이 병이 불꽃을 뜻하거든요. 굉장히 밝습니다. 병화는 보통 명리 공부할 때 저희가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양. 양기가 엄청 세요. 그리고 충만합니다. 햇빛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뜨겁다는 얘기예요. 몸이 찬 사람들은 양기가 적다 그러잖아요. 햇빛을 얘기하는 거죠. 양기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굉장히 왕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또 어떤 뜻이냐면 씩씩하다. 씩씩하고 왕성하다 이런 뜻도 있고 머무르거나
그쳐 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한자에서 나온 거냐면 얘를 이제 정이라고 제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이 한자의 다른 걸또 찾아보면요. 이런 정도 있어요. 이게 이제 쉰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싹이 쉬지 않고 계속 계속 자라서 드디어 자라기만 자랄까요? 멈추는 게 있겠죠. 성장을 멈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정이. 근데 이제 병화와 정화 같은 경우는 빛이기 때문에 빛나는 것은 어두운 것을 비추잖아요. 그러면 단점들도 많이 캐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병과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의 단점도 좀 많이 빨리 발견을 하죠. 자, 이제 병화와 정화를 했고, 궁금해하실 무토와 기토. 예, 약간 리을같이 생긴 한자 있잖아요. 이게 기토고, 참고로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저도 기토일간입니다. 자, 무토 한번 볼게요. 무는 한자 중에서 이런 한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한자를 잘 아는 편이 아니라서 얘가 이렇게 적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남은 목자를 하나 더 이렇게 올려서 이게 무성하다라고 하는 한자인데 제가 한자를 잘못 그려요. 이거랑 이렇게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둘다 무발음은 맞거든요.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성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계속 자라기만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생명력이 이렇게 계속 자라면 덩쿨 장미꽃 피듯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변태를 하죠. 네,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로 성장을 할때 껍데기를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무성하게 커서 뭔가 확 탈피를 해요. 그게 이제 무토에 숨어 있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토라고 읽었는데 제가 오행을 달아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칠 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요거는 약간 뱀사 비슷하게 적죠. 이거랑 또 요거는 기라고 읽어요. 이거는 별이 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웬만큼 클 대로 컸어요. 클 대로 커가지고 뼈대를 갖춘 거예요. 살도 붙고 뼈도 붙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서 잘 컸다. 잘 갖췄다. 이제 좀클 만큼 컸네. 아유, 이제 티가 다 나네.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요. 잠깐만, 이거 지울게요. 무토, 기토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의 글자인 경금과 매울 신자 많이 보시죠? 매울 신자예요. 신금. 라면 봉지에서 많이 보시죠? 이 경금은요, 고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련을 한다는 뜻이 강해요. 고친다, 바뀐다.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죠. 나무에서 전부 이제 결실을 맺는 거니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 강해요. 이 경금은. 그리고 이 신금은요. 저희가 그 신자 중에서 이런 신자도 있죠. 여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무슨 신자인지 기억나세요? 이거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 새롭다. 새롭다. 새로운 생기가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경금은 두드려서 내가 어떤 형태가 될 때까지 바꿔야 하는 금이고요. 신금은 이미 날 때부터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생기가 나오는 거죠. 새로운 생기.
남들이 볼땐 신금이 더 있어 보여요. 자, 신금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양수인 임수와 음수인 개수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이 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임신해서 기른다라고 하는 또 글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다가 지금 원래 있는 임에다가 옆에 사람만 하나 더 붙이면 돼요. 이게 맡아서 임신해서 키운다. 맡는다 이런 뜻인데 새로운 생명이 다시 임신이 되어서 태아가 되어서 자란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계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펴서 헤아려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늘에도 어떤 법규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에 맞춰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계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얘가 생명수거든요. 물론 12마리 지지도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축, 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도 있는데 이 천간 글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머리 위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 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제가 또 좋은 또 컨텐츠도 제작을 해서 이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